자, 혜원이 이의 원인을, 이의 첫 번째. 자, 가족 관계 쭉 배웠습니다. 오케이. 집에 애완동물을 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cat죠. cat. cat. 오케이. 다음. grand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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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합쳐진 말이네요. 그렇죠. 뭐하고? grand. grand하고 father. father. father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아빠 이런 뜻이죠. 그렇죠? grand의 뜻은 뭐 큰, 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뭐 위대한, 대단한 이런 뜻이에요. 대단한 그, 그러니까 father 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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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우리 혜원이는 older sister가 있죠? 그렇죠? Older, what is your older sister's name? What is your older sister's name? 신혜리, right? What is your older sister's name? 뭐냐고 물어봤죠. What is your, 너의 older sister's name? What is your older sister's name?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is 신혜리.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맞죠? Okay, older sister의 뜻이 손 위에 언니, 누나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언니랑 누나를 구분 안 해요. 그냥 다 시스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dad 친하게 부를 때 부르는 거. dad 정식 명칭은 father예요. 그다음 mom mother mom father 친하게 부를 때는 father dad brother do you have a brother? No. Do you have a brother? No. Do you have a brother? No. I do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찬가지 아까 전에 시스터가 뭐 여동생도 시스터고 언니도 시스터고 누나도 시스터라 그랬듯이 브라더도 마찬가지예요. 오빠, 뭐, 형, 남동생 전부 다 영어로 brother, 남자 형제를 brother라고 하죠. brother dog 집에 애완동물을 기를 수도 있겠죠? mother grandmother 아까 grandfather 하고 똑같네요. grandmother grandmother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 살펴봤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다 알고 있던 거라서 오늘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수고했습니다.